측이야. 참교육 학부모회로 추정이 됩니다. 아, 정교조하고 아주 가까운 학부모단체. 보니까 아이고, 서울시에서도 장 여사님 오셨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왜 왔는가 하면은 어제 신문을 보니까 한국사계 회원이 무슨 한마디 하셔. 후보에 올랐다네. 그래서 내가 지금 왔어. 같이 버터. 지난번에 그 김대중 노벨평화상 장기사님 오셨습니다. 강조분. 장기사님 잠깐만. 노벨평화상 탄단 이게 후보에 올랐다네. 이것들을 고쳐갖고 하면 어둠을 넘어서 그 책에 진짜 거짓말이 나와 있다니까. 어? 내가 그거 그저께 저 재판할 때 여. 그러면 노벨 평화상 심사위원회에다가 그걸 갖다 제출해야 돼. 예, 갖다. 갖다 줘, 저. 강조 외국 갖다 줘. 이거 뭐라고 썼나면은. 5.18에 각색하여 왜곡시킨 황석영님의 문제로 분단국가 남한인들이 남남 갈등으로 싸우고 있는 시점에서 황석영님이 세계 마, 어? 만부커 사용 후보자라는 이거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죽음을 넘어 어둠을 넘어 이거 황석영 이재희 전용호 요 사람들이 고쳐갖고 지금 노벨 김대중이가 노벨평화상 탔다는 거 이렇게 자네 가져가 자네 가져가 아니 그러니까 지들이 만든 책에서 이것만도 딴 데서 그러니까 써있다니까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책이 어떻게 평화냐 평화가 아니고 아 그 초등학교들한테 어떻게 가르쳐까지 애들이 그 모양이야 내 얘기는 어? 아유, 자네도 자식 키운 사람, 나도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 어머니 이쪽 봐, 이쪽 봐. 그라제. 카페나 테레비 달라고 키운 사람 누가 있어? 그러니까, 그라제. 그라제. 내 자식이라서 카페 달라고 키운다는 거야. 어머니 이쪽 봐. 남의 자식들이니까 그렇게 시킨다니까. 그 자식은 절대 저렇게. 이거 갖다 봐. 이거 내가 그렇게 검찰 쪽에도 갖다 주고 서울에도 갔어. 이거 진짜 갔어. 책에 지들이 책에 나왔다니까 책에. 응? 주다리 만든 책에서 거짓말이 나왔어. 아니 어머니 저 이 동산 초등학교 애들이 창문 열고 전두환 불러가고 보셨죠? 그거 보고 내가 생길라서 내가 어쩌겠다. 아니 애들을 어떻게 가르쳐갔는데 그 모양이냐고 내 얘기로.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80% 이상을 사교육을 주었다고. 자 이동합시다. 시민 분이 다 갖다 주는 거 아니야? 한번 안 왔어. 자 오늘 저 나 이제 좀 오늘 에? 어머니 좀 찾아갖고 어. 계속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방송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뭔가 하면은 5.18을 부추기고 있는 놈이 누군가 하면은 김양래라는 놈이요. 어? 이 놈은 옛날에 좀 부잣섭인게 뭐 그래갖고 감옥에는 안 갔다 오네. 어? 그래갖고 5.18 재단에서 상임이 서요. 그래갖고 5.18을 부추기는 놈이 김양래라는 놈이요. 그래갖고 요 사람을 조사해야 돼. 5.18 때 뭐 했는가. 어? 김대중 기획팀이 있었다네. 김대중 기획팀이? 그러니까 김영업이 그놈도 조사해야 돼. 그놈이 지금 장갑차 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조사해야 돼. 북한군 안 왔으면 그놈이 저 운전했지. 누가 운전했갔어. 여기 갔어. 내가 보고 네. 황석영을 고발해. 황석영 고발하라? 고발해야지 그러면. 어? 아니 그 책에 나와서 노벨평화상 타면 나라 망신시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가자.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한마디 할게. 아이씨 잠깐만. 전두환 물러나라라고 박진애가 그걸 안 받겠어?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애들을 어떻게 가르쳤어? 그 모양이냐고 내 얘기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게 강조 민주석! 아이들은 저는 오잖아. 아니 그렇게 그 초등학교에서 때 붙지 않은 애들이 어떻게 가르쳐가 그렇게 저렇게 하냐고 내 얘기는 민주석! 응? 그렇게 가들 크면 뭐가 돼갔냐고 내 얘기는 만약에 5.18은 싸워서 될 문제라 좋게 해서 해야지 싸울 일이 아니야. 응? 좋게 해서 이해찬이 고문을 잡아야 돼. 이해찬하고 김영호, 뭐 김홍업을 잡아야지. 5.18 수배자라면 지금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라가 이 지경인데? 가짜 유공자 다 밝혀내고. 가짜 유공자는 뭐 저절로 밝혀지는 거지 그러면은. 그런 거 잡아서 조사하면 저절로 되는 거지 안 그래? 그렇소. 이것이 강주 사태라면 빠져나가서는 많다니까 내 얘기는. 가짜가 많다니까. 가짜가 아니라 5.18이 민주운동 아니라면 빠져나갈 놈들 많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어? 5.18이 민주운동 나오면 제 자식 키워갖고 깡패나, 어? 테레비 같은 거 되는 거 키우는 거 아니야? 5.18은 강주는 절대 인권 도시가 못 된다는 거예요. 미친놈들 아니야? 싸가지 없는 것들. 나 광천동에서 한 30만 명이 살았다니까. 광천동에? 예. 그렇게 그 장갑차 타고 왔는데 그놈이 그렇게 한두 달을 더 몰라온 사람 많아. 원래? 그죠. 호남의 응구 아저씨가 장갑차 타고 죽었다니까. 그 우리 아저씨 죽었다고 막 그러는 거를. 내가 우리 아저씨 아니라고 그러잖아. 거기 뉴스에 다 나오잖아. 예. 응?
그때 뭐 지우라고 막 야단들 하는 게 있대. 어? 아, 이해찬이가 뭐 지우라고 그랬다고 돼? 그러니까 지금 이해찬이 사형시켜버려야 돼. 네. 응? 이해찬은 알고서 그랬으면 사형시켜버려야 돼. 뭘로 그랬으면 할 수 없지만은, 응? 광주 사람 그리고 숨기고서 저기 한 거를 하고서 뒤집었다면은 저기 한 네 알고서 그랬다면 사형시켜버려야 돼. 자, 오늘 저 함 좀 찍으세요. 빨갱이 잡는 패션. 네? 내가 추천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저 운동화도 제가 빨간색으로 신었습니다. 제가. 사람들은 신었을지 몰라도 지가 그 알고서 그랬으면 사형시켜버려야 돼. 전남대 후문에 2시. 네. 거기를 뭐가 드시고. 네. 아니 한번 저기 했으면 되지 뭘 자꾸 말하고 있어. 아 그렇게 가단한테 물어봐 가서 어? 너 자식 키워가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려고 키우냐 깡패라고 키우냐 한번 물어보라니까. 응? 올팔이 민주화운동하는 사람 그거요 깡패라고 키우냐.